안녕하세요. 꽃담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또 만원짜리로 뭘 살까 이런 주제로 또 제가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다육맘들이 저렴하게 부담없이 그냥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별로 묵지 않고요. 또 저렴한 애들 만원짜리 뭐 살 수 있는 애들을 또 예쁜 애들을 제가 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화분 판매를 하다 보면은 한두 개씩 남는 것들도 많아요. 짝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저렴하게 할인을 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귀여운 아가 신발분으로 가겠습니다. 얘네들 하나에 7,000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이렇게 한 쌍은 하셔야겠죠. 그래도요. 한 쌍은 14,000원이에요. 일전에도, 그전에도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모조리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한 개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몇 개 안 나왔습니다. 요것도요. 요거 입구 사이즈 7cm 보시면 되고요. 입구 7 보시면 되고, 폭은 한 6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도 한번 봐드릴게요. 높이도 한 5.5 정도? 6cm 좀 못 나옵니다. 이렇게 한 컬러 해가지고 낱개당 7,000원씩이지만 요 물구멍 다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14,000원에 갈게요. 이게 다 국산분입니다. 그래서 수제 공방분이에요. 이렇게 또 이런 신발입니다. 이것도 한 컬러에서 14,000원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요거는 또 문판에 이렇게 또 유약칠이 돼 있죠. 귀엽습니다. 이렇게 문양이 있고요. 얘네들도 한 쌍에 가지고 14,000원 갈게요. 이런 애들. 또 얘는 신발 쪽 발이 좀 큽니다. 약간 더 큽니다. 얘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는 한 개당 12,000원씩 나온 거지만 제가 할인을 해드릴 거예요. 예, 8.5, 9cm 거의 다 나옵니다. 높이도 한번 볼까요? 높이도 얘는 조금 더 높죠? 6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한 개당, 한 쌍에 24,000원이지만은 요거 한 쌍으로 해서 20,000원에 가겠습니다. 20,000원에 갈게요. 또 요런 애들이요. 요거는 마늘공방분이죠? 마늘공방분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깔끔하고 깜찍하죠. 이런 장미꽃이 달려있는 이런 물구멍도 이렇게 시원하고 얘는 다리도 있습니다. 얘도 한 개당 10,000원씩 해가지고 한 쌍에 이렇게 해가지고 20,000원에 가겠습니다. 빨간 노란 색깔이 있고요. 또 요거 빨간 색깔이 있습니다.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6cm 보시면 되고요. 6cm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 높이는 한 6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한 쌍에서 20,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렇게 또 소코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애들이고요. 얘네들도 저렴하게 그냥 제가 하나에 그냥 10,000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여기 10,000원씩 갈게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물구멍도 다리랑 한번 봐주세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는 색깔로 말씀해 주세요.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요거 진파랑이고요. 요거 노랑이고요. 요거 빨강이고요. 요거 하늘색이고요. 요건 또 보랍니다. 이게 또 꽃도 손잡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리들이 또 좋아서 요런 애들 이렇게 다 물구멍이 다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빨간 보트 하나씩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7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6cm? 6.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 포트 조그마한 애들 하나씩 심어 놓으면 딱 좋은 그런 분입니다. 행인으로 쓰셔도 괜찮고 이렇게 내려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네, 10,000원씩 가겠습니다. 한 개당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집분이요. 물마름도 좋고 이런 집분입니다. 요것도 아주 요거는 한 개당 14,000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건 두 개는 놔야 될 것 같아서 얘가 두 개 같이 판매하겠습니다. 입구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 대문지, 파란 대문지. 요거는 남자애가 사는 집이고 이건 여자애가 사는 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 개당 14,000원, 두 개면 28,000원이겠죠? 네, 두 개는 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토다운 분입니다. 이렇게 물구멍 봐드릴게요. 살짝 목대 있는 애 심어주면 아주 예쁠 거예요. 네, 이번에는 또 신상 소개할게요. 신상입니다. 향기공방분이고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화분이에요. 몸판이 유약칠이 안 돼 있습니다. 한 개당 15,000원씩 가겠습니다. 얘네들이요. 이렇게 그 두 개는 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두 개씩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에 3만원씩 가겠습니다. 여기다 창이나 뭐 분생도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 1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인컵을 놓았을 때 안에 쑥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파란 꽃하고 오렌지 꽃하고 해가지고 3만원씩 가겠습니다. 한 개당 15,000원씩이에요. 이렇게 갈 거고요. 또 여기는 보라하고 빨강하고 이렇게 두 개 해서 이것도 3만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색감만 봐주세요.
요거는 요런 꽃입니다. 요런 꽃 두 개 하고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에 3만원을 하겠습니다. 얘가 몸판에 유약칠이 안 칠해져 있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물마림이 좋게 생겼어요. 다리도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물구멍으로 잘 만들었고요. 하모니 무겁지가 않아요. 무겁지가 않아서 물마림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요것, 요런, 요런 색깔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게요. 요것도 두 개에서 한 개당 15,000원씩입니다. 두 개에서 3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서 모를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 9.5 내지 1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오차 있네요.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도 한 10cm 내지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색감이 이쁘죠? 그리고 하모니 이제 가볍습니다. 아주요. 네, 이번에도 신상이 나왔습니다. 향균공방에서 이렇게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왔어요. 사이즈 큼직합니다. 살짝 키 있는 애들 심기 좋을 것 같아요. 높이 한번 재볼게요. 16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 입구는 입구 사이즈는 한 14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구는 14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애들은 뭐 이렇게 종이컵을 놨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요거 푸른색이고요. 요거는 푸른색깔 꽃이죠. 이게 무슨 꽃일까요? 꽃이 아, 너무 예쁩니다. 보석 작업 하셔가지고 이제 화려하네요. 개당 6만원씩 나왔습니다. 가격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이즈에 비해서 물구멍도 이렇게 좋고요. 또 몸판이 유약칠이 안 되어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물마림이 좋아서 쓰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꽃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하나하나 가져가셨으면 한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낱개 판매는 가능한데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쓰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한 개당 6만원씩입니다. 향기분이에요. 네, 이번에는 또 라푼젤 공방입니다. 라푼젤 거 한번 또 제가 유약이 안 칠해진 분이 이렇게 있어서 요걸 두 개도 같이 소개를 할게요. 느낌이 분위기가 같습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얘부터 재볼까요? 얘는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도 한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조금 더 클 것 같은데요. 얘는 13 나오고요. 얘는 또 11 높이는 한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푼젤 공방은 한 개당 58,000원씩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인을 좀 할게요. 요거 5만원씩 가겠습니다. 끝에 띄겠습니다. 8,000원 띄게요. 뒤까지 그림이 있어요. 앞에 실증나면은 뒤에다 놓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라푼젤 공방 이게 뭐 이게 포인트예요. 그림을 사방팔방으로 그려주셔가지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유약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마름도 좋고요. 한 개당 58,000원이지만은 오늘 또 저렴하게 판매하는 날이라서 5만원씩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신상입니다. 흑사랑 신상이고요. 요거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런 애들 나왔습니다. 입구 10일 나오는 애들이에요. 10일하고 높이는 한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 정도 오차 있어요. 얘도 여기서도 10.5 정도 되고 키가 얘가 조금 더 큰 것 같죠? 키가 10cm 조금 못 나오네. 0.5, 0.2 정도 오차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흑사랑이라고 써 있고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낱개 판매할게요. 한 개당 26,000원씩입니다. 요건 보라꽃이 있고요. 보라꽃이 있고 요건 또 핑크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개당 26,000원씩이고요. 원하는 색깔 써주시면 되고요. 아, 만약에 3종을 하면은 78,000원이에요. 78,000원이지만은 3종을 할 경우에는 제가 끝다리 띄겠습니다. 7만원에 갈게요. 그냥요. 7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흑사랑분입니다. 흑사랑분이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색감이 있고요. 이런 색감이 있고요. 아, 제가 두 개씩 묶어왔어요. 이렇게 두 개씩 묶었습니다. 한 개당 25,000원입니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9cm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12.5, 13 거의 다 나오죠? 이런 분입니다. 0.5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작게 느껴지고 그러네요. 아, 한 개당 25,000원씩입니다. 이거 파란 꽃이고요. 푸른 꽃하고 여기 또 흑사랑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굉장히 물마름도 좋고 달기 심었을 때 굉장히 예쁩니다. 이 화분이요. 그래서 매니아님들이 많으세요. 두 개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요거 낱개 판매도 가능하세요. 한 개당 25,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두 개 또 묶어봤습니다. 노란 꽃다발하고 빨간 꽃다발하고 두 개 묶어봤습니다. 요거 두 개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얘도 9cm고요. 키가 얘가 조금 더 작게 느껴집니다. 11.5 정도. 얘는 9cm 나오면서 9cm죠? 9cm 나오면서 키가 얘가 조금 더 크네요. 10이 나오네요. 조금 0.5 정도 오차이 왔다 갔다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이렇게 4개를 넣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꽃단분 가겠습니다. 꽃단분입니다. 사이즈가 큼직한 애들입니다. 아, 먼저 번에도 다 올린 거다 가져가셨어요. 요것도 새로 나왔는데, 아, 이번에는 가격이 조금,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4.5. 15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렇게 재면 또 15가 나옵니다. 한 1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높이는 한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군생 심기 좋겠죠? 이런 데다가 뭐 라울이라든가 아주 큼직한 군생도 심어 놓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키도 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화분이. 또 입구가 또 이렇게 후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리도 너무 높지 않은 이런 다리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 요거는 5만 6천 원 나가겠습니다. 5만 6천 원 나갈게요. 5만 6천 원 가겠습니다. 또 요거는 창신기 좋겠죠?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5.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창분으로 쓰시기 아주 좋은 그런 분입니다. 얘는 또 42,000원 가겠습니다. 42,000원 갈게요.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번에요. 42,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이요. 요거는 군생신기 좋겠죠? 군생신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3.5 정도입니다. 13.5고요. 높이도 12.5 정도. 요거 48,000원 가겠습니다. 38,000원이고요. 요거는 또 47,000원 나왔네요. 얘는 또왜 47,000원 나왔을까요? 조금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가요? 입구 사이즈가 12.5 정도고요. 12.5고 높이도 한 12.5 정도. 13 거의 다 나옵니다. 요런 애입니다. 군생식기 좋겠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또 깨끗해요. 화분이 깔끔해서 다귀를 얹었을 때 굉장히 예쁩니다. 예뻐 보이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공방분 가겠습니다. 수제 공방분입니다. 초이 공방분이고요. 아, 이런 애들은 굉장히 그림의 고난이도의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65,000원짜리예요. 일전에 또 소개해가지고 모조리 다 가져가셨습니다. 11 보시면 되고요. 11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도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여인의 뒷모습인데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옆에 장미 꽃바까지 그려주시고 색감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색감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색감이 참 예쁩니다. 아주요. 물구멍도 이렇게 돼 있고 사방으로 물구멍이 뚫어져 있죠? 이런 분입니다. 65,000원 가겠습니다. 요런 애고요. 또 요런 애. 꽃다발을 들여 나가십니다. 요거. 입구가 키가 좀 있죠? 이렇게 또 예쁘게 아주 표현해줬어요. 아, 얘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1 정도, 뭐, 11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2.5 정도 되는 그런 분입니다. 요것도 저렴하게 나왔어요. 65,000원 나왔습니다. 그림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너무 튀지 않게 은은하게 그려주셔가지고, 보면 볼수록 예쁜 화분입니다. 이 화분들이요. 이 화분은 굉장히 주문도 많았던 화분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았네요. 주문 다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화분이요. 이 화분은 큼직하죠, 사이즈가요? 군생 심기 좋겠죠? 입구 13이고요. 또, 높이가 한 11.5입니다. 이것도 가격 잘 나왔어요. 65,000원 나왔습니다. 요 꽃분 이렇게. 아우, 너무 예쁘네요. 굉장히 예쁘죠? 꽃을 아주 예쁘게 처리해, 뒤도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셨습니다. 이거 65,000원 나왔습니다. 물구멍이랑 안 보이시고요. 화분이 고열해서 이거 구워진 화분이라서 굉장히 짱짱합니다. 화분이요. 아주 받아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짱짱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수제 공방, 고온에서 구운 수제 공방분의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분이요. 이것도 가격이 잘 나왔어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3.5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도 한 13.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세트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란히 남았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좋네요, 이거. 요거 7만 원입니다. 7만 원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고 수제분이 7만 원, 저 사이즈가 7만 원 나왔으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거품이 없는 가격입니다. 과한 거품이 없는 그런 수제 공방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성비 좋은 요런 애들 가겠습니다. 요거 사각분입니다. 다리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죠? 전 두께도 아주 좋습니다. 한 개당 16,000원씩이에요. 그렇지만은 요거를, 아, 저게 네 개를 나란히 놓고 쓰셔야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네 개를 묶어봤어요. 두 개를 묶어봤습니다. 두개 묶으면 64,000원이지만은 할인 좀 하겠습니다. 예, 할인해서 제가 6만 원에 갈게요. 입구 사이즈 9.5고요. 아, 높이도 한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64,000원이지만은 할인해 드리겠어. 제가 묶었습니다. 60,000원에 가겠습니다.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면 예쁠 것 같아요. 요 꼬맹이 한번 보세요. 이런 얼굴들이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참 이쁘죠. 눈 내리는 모습도 있고요. 요것도 귀엽게 뿌잉뿌잉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귀염둥이들 가겠습니다. 귀염둥이죠? 이런 분입니다. 밑으로는 약간 좁아요. 근데 위로 올라갔어요. 전쪽이 커져가지고, 아, 달기 신기 아주 좋은 그런 분입니다. 입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꼬 사이즈는 11.5, 12.5 나온다. 12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 분이고요. 높이는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이면은, 사정이면은 8만원이에요. 8만원이지만은, 제가 이거 할인 좀 해드리겠습니다. 8만원이지만은, 75,000원에 갈게요. 사정에서 75,000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쓰시기 좋을 거예요. 물구멍 단품해 드릴게요. 다리도 이렇게 튼실하고 화분이 아주 짱짱합니다. 수제 공방분 아주 화분이 짱짱하고 예쁩니다. 아주. 네, 이번에는 또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거 수화분이고요. 수화분 이렇게 사정을 묶었습니다. 얘네들이요. 이거 한 개 사각분 두 개 하고요. 입구 쪽도 한번 봐주세요. 전쪽이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처리해 주셔가지고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입구 사이즈가 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1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굽다리도 이렇게 또 시원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물마름도 좋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렇게 두 개 하고 또 요거 두 개 하고요. 이게 가격 이번에 오른 거 아시죠?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사종이면은 96,000원이에요. 96,000원이지만 제가 할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6,000원 뛰고 그냥 90,000원에 갈게요. 사종이 90,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수화분입니다. 이렇게 또 색감을 이렇게 묶어봤어요. 요거 보랏꽃이죠? 보랏꽃이 있고요. 요거 노란 하얀 아이보리 꽃이 있고 흰색 꽃이 있고요. 이렇게 사정을 묶었습니다. 사정 묶어서 한 개당 24,000원씩 96,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90,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네, 이번에는 또 이런 애들 가겠습니다. 요거 서비스 상품입니다. 아, 제가 한 개당 요거 3만원짜리예요. 입구 사이즈 입구 13 보시면 되고요. 얘도 한 1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는 한 11 정도입니다. 요거 호랑이 한 마리하고 여기 닭입니다. 닭 지느러미랑 한번 보세요. 호랑이도 꼬리랑 한번 보세요. 요런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 하나하고, 아, 요런 애들이요. 요런 애들.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두 개 6만원이죠? 6만원이고요. 요거 새화분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 만원짜리입니다. 새화분도 입구 사이즈 한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면 8만원이에요. 8만원이지만은 요거 제가 6만원에 가겠습니다. 이제 팔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남은 애들은 제가 좀 싸게 드리는 거예요. 한 개당 요거 사실하면 3만원씩입니다. 요거 6만원이죠? 6만원, 아, 7만원, 8만원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네 둘은 그냥 가는 거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요런 애도 묶었습니다. 제가, 아, 5종을 묶어서 얘도 5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했습니다. 요거 지게 화분이에요. 이거는 기능성 화분입니다. 맥반석으로 만드는 거라 그래서, 아, 수맥을 차단한다 그래요. 흙에 무슨 수맥을 차단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장인이 만드신 분인데 제가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소개를 했었어요. 이거 14.5입니다. 이런 분이고요. 지게, 여기 지게 모양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물구멍이 있습니다. 화분 사이즈도 좋아요. 여기다 쌍두 심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여기다 루신다 쌍두를 심어 놨는데, 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 하나고, 이거 신발분이요. 신발분입니다. 이렇게 키도 크고요. 이렇게 키도 크고, 키 12 보시면 되세요. 12고, 입구 사이즈는 10cm 보시면 됩니다. 또 이거 라쿠브 신상이죠. 이번에 라쿠브 신상인데 딱 두 개가 남아서, 6.5입니다. 요거 한 개당 13,000원짜리인가요? 이거는 한 개당 13,000원짜리입니다. 이번에요. 입구 8cm입니다. 요건 라쿠분입니다. 라쿠 기능성 화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이렇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5종을 해가지고, 아, 한 개당 그냥 전부 만원씩 계산할게요. 그래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얘도 한 개당 13,000원씩 팔던입니다. 네, 이번에 롱분 가겠습니다. 롱분 이렇게, 아주 늘씬한 애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얘는 제가 아주 저렴하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높이는 22 보시면 되고요. 22 보시면 되고 입구 사이즈는 한 7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다리가 안정감이 있어요. 롱분이 뒤뚱거리기가 쉬운데 이거는 다리가 굉장히 안정감 있고 물마름도 좋습니다. 몸판에 뭐 번덕거리는 유약질이 없기 때문에 물마름이 상당히 좋아요. 아, 얘네들 개당 14,000원씩 계산하면은, 아, 5종이면 7만원이에요.
7만원이지만은 제가 할인을 좀 해가지고 이것도 6만원에 가겠습니다. 6만원이면 6만원에 5개면은 너무 괜찮죠. 이 사이즈에 꿀입니다. 아주 이런 애들은요. 네, 이번엔 또 이런 구성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저렴하게 묶었습니다. 키 큰 애 이거 하나 있고요. 이런 애가 2개 있고요. 또 이런 분 있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한 7cm 보시면 돼. 8cm 나오네. 8cm 보시면 되고요. 8 보시면 되고 높이는 높이는 한 20 거의 19.5 정도, 20 거의 다 나옵니다. 이런 애 하나 하고 또 이런 애들이요. 키 한번 보겠습니다. 15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입니다. 또 이런 애 하나 하고요. 입구가 9.5고요. 얘도 또 높이는 11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쓰게 쑥 들어가 이런 사이즈입니다. 요거 전부 다 계산을 하면은 요거 24,000원 계산했고요. 요거 16,000원 계산했고요. 또 요거는 12,000원 계산했습니다. 68,000원입니다. 68,000원이지만은 끝에 지금 8,000원 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폭 할인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4종에서 6만원에 갈게요. 쓰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만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개당 만원짜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제가 묶어봤습니다. 요런 애들은요, 물구멍이 없어요. 요거 뭐가 좋으냐면 빨간 포트 사다가 붙일 때 그냥 분갈이 하지 말고 나는 쏙 놓으세요. 그럼 아주 예쁩니다. 빨간 포트가 안 보이면서 예뻐서 요런 만원씩 가겠습니다. 요거 토끼입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것도 양동이를 들고 있는 토끼고요. 요것도 요거 두 개는 물구멍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또 한 개당 만원씩 가겠습니다. 요거는 또 채예요. 채가 두 개가 이렇게 또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구멍이 있어가지고 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벽걸이를 걸어도 저도 쓰셔도 괜찮고 밑에 내려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요런 애들 다 수입입니다. 요거 다 만원씩 가겠습니다. 요거 만원이고요. 요것도 노란 채고요. 또 요거는 키가 있죠. 키 옛날에 오줌을 싸면은 옆집에 키를 쓰고 쫓아보냈던 엄마들이 옛날에 그런 풍습이 있었죠. 꽃명이가 요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쉬를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런 애들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구멍 다 있습니다. 요것도 만원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6개예요. 6개지만은 한 분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6만원이겠죠? 6만원을 이렇게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낱개 주문도 받겠습니다. 한 개당 만원씩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아주 저렴한 애들 만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만원짜리를 뭐 살까 이런 주제를 내가 해봤고요. 또 중간에 또 그런 애들만 넣으면 너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수제 공방부도 조금 섞었습니다. 저렴하게 섞었으니까요. 오늘은요 또 많이들 들이셔가지고 행복한 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세요.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